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앉아서 드리지 말고 다 일어서서 어떻게? 다 번쩍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천지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첫날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오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일곱째 날 내어 쉬셨네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천지를 지으셨네 천지가 지어졌네 자 우리 친구들 이어서 우리 구원열차를 한번 타고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신나게 구원열차 탈 건데 칙칙폭폭 잘 탈 수 있지요? 대답 소리 들렸나요? 아무도 안 들렸어요 다시 탈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이제 칙칙폭폭 딱 칙칙폭폭 자 어떻게 갈까요? 끝 하나 둘 셋 넷 구원의 열차 타고서 함께 떠나요 슈슈 칙칙폭폭 예수님 따라 함께 떠나요 슈슈 예수님이 땅 오셔서 다시 한번 열차를 탈 건데 자, 또 누가 잘 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구원의 열차 타고서 함께 떠나요 슈슈 칙칙폭폭 예수님 따라 함께 떠나요 슈슈 예수님이 땅 오셔서 우리들을 하셔도 깊은 소식 전해주러 우리 함께 떠나요 슈츠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주연쌤을 잘 보세요. 전도사님의 율동을 잘 보세요. 주연쌤을 잘 보고 우리 따라해볼게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 죽음을 다 이기신 예수님 기뻐 찬양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 함께 크게 외쳐요.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죠. 우리 반다에 큰 소리로 외쳐요. 다시 사신 주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우리 선생님 보고 무덤 속에서 일어나 주님을 다 이기신 예수님 기뻐 찬양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 함께 크게 외쳐요.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죠. 우리 만나의 큰 소리로 외쳐요.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죠. 우리 만나에 큰 소리로 외쳐요. 다시 사신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천국은 마치 신나게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나게! 하나, 둘! 자, 아직 안 일어난 친구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천국은 마치 밤에 간 주 입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기뻐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친구에게 알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하이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빨리 만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성경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아는 친구들만 한번 영상, 전도사님은 잘 안 들리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맞아요. 부활절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양 옆에 있는 가족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자, 다 같이 함께 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자,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말씀 시간에 혹시 떠들거나 집중 안 한 친구는 없겠죠?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들도 어떻게요?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그쵸? 보았고 어떻게요? 느꼈죠. 자, 몸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아, 예수님의 힘은 강하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힘이 약한 친구가 힘이 강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든든해요. 왜요? 나는 약하지만 내 옆에 강한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따돌림을 당해도 그 친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 우리가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나라를 강하게 해주실 분이야. 어떻게요?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죠?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이 일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이 그래서 그 부활절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앞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자, 벌벌 떨며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니?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좀 만져보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니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 그 자국이 만져져요. 그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눈앞에 딴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건 엄청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먹을 것이 있니? 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어떻게 해요? 한 토막을 이렇게 냠냠냠냠 먹으신 거예요. 드신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죠? 못 박히셨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죽음마저도 이겨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왜요? 예수님께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든든해, 힘이 될 거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이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게 해준다는 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분을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멋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 맛있는 음식 등을 먹는 것,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죽은 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진짜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어요? 아, 정말 믿는군요. 좋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를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다 죽는다고 해서 엄마 울면서 다 죽는데 하는 건 아니죠. 다 죽어요. 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된 모습이었잖아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해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죠? 네, 하늘로 승천하셨죠. 맞아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어린이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죽음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친구가 괴롭히고 또 몸속에 나쁜 세균이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고 우리 친구들 무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멋진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자, 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예요. 그 절기의 이름이 부활절이죠.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주 그 기쁜 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줬죠. 달걀을 나눠줬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한테 도움을 좀 청해서 계란을 삶아요. 삶아서 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하나 나눠주고 자, 주변에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친구한테도 하나 나눠주면서 주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이 계란을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이 뜻을 한번 깨달아보자 하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친구들한테 어렵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많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예쁘게 자 앉아주시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깍지 끼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꼭 감습니다. 자, 동영상이라고 해서 눈 뜨면 안 돼요.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 자리 그대로 자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글씨를 모르는 친구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알겠죠? 글씨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함께 합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